자, 이 시간에는 당뇨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당뇨병은 암하고 상관없잖아. 이 뉴스타트를 가지고 각각 다른 질병을 얘기해도 그 이론은 어떻게? 꼭 같습니다. 네, 꼭 같아요. 왜? 결국 당뇨병도 유전자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 유전자를 회복시키면 낫는 거예요. 근데 유전자는 여러분이 이제 아시다시피 뜻에 반응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무엇에 반응해요? 이 외부적 환경에 반응하고, 또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 물을 잘 마시느냐,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느냐, 호흡을 잘 하느냐. 이런, 여러분이 여기 와서 지금 하시고 계신 거. 이런 면에서 모든 병은 다 똑같아. 치유하는 길, 유전자를 도로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길은 결국 뉴스타트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당뇨병 얘기하는 거를 여러분 다잘 들어보시고, 아, 그러니까, 역시 뉴스타트밖에는, 암 치료에도 뉴스타트밖에는 없게 되어 있는 거구나 하는 그 확신을 더 굳히시기를 바랍니다. 당뇨라는 말은, 뇨는 소변이죠. 그렇죠? 당은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당이에요. 소변에 당이 나오는 병을 당뇨병이라고 그래요. 근데 왜 내가 옛날에는 내 소변에 당이 안 나왔는데 왜 언제부턴가 내 소변에 당이 나오기 시작할까? 여기서 이제 소변을 누면 소변을 보면 자꾸 어떻게 거품이 뽀글뽀글뽀글 생기기 시작해. 네. 그래서 소변에 당이 나오기 시작하면 오줌 누를 때 이제 오줌 줄기가 이렇게 붙인 거기에 이제 방울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정상적인 소변이면 방울이 생겼다고 막탁 터져버려. 그런데 방울이 안 터져버리면 뭐가 돼? 방울이 자꾸 모이면 그게 거품이 돼. 네. 이제 거품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소변에 당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나오면 여러분 당이 묻으면 어떻게 돼요? 끈적끈적하잖아요. 그래서 그 소변에 당이 많아지면 소변이 끈적끈적해져. 그러니까 거품이 자꾸 생겨. 거품이 팍팍 안 터져. 안 터져버리고, 이제 그 거품이 끈적거리기 때문에 방울이 자꾸 쌓이고 남아서 거품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이 왜피 속에 많아지는가? 많아지냐 하면, 여러분, 당이라는 것은 자동차로 치면, 뭐, 경유면 경유, 휘발유면 휘발유, 이런 연료가 바로 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유, 휘발유를 태워서, 어디서 태워요? 엔진에서. 엔진에서 태워서, 뭐를 생산해내는 거예요? 예, 네, 전기를 생산해내요. 예. 네. 그래서 전기로 이제 열도 나고 전기를 생산해요. 그래서 이제 전기를 통해서 이제 차가 갈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세포를 자동차로 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세포가 한개 있다. 그러면 세포핵이 있고 염색체가 있고 염색체 안에 뭐가 있어요? 네, 유전자들이 있어. 그리고 여기 이제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라는 자동차에 엔진이 있어. 그래서 이제 이 세포에 세포가 혼자 달랑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세포는 금방 죽어버려요. 세포에 뭐가 공급이 돼야 돼요? 예, 산소도 공급이 돼야 되고 당도 공급이 돼가지고 이 당은 어디로 들어가야 돼? 예, 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야 돼. 사실 산소도 이제 이건 당이고 산소. 자, 여러분이 숨을 쉬어서 흡수한 산소가 폐로 들어가면 그 폐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산소를 꽉 잡으려고. 적혈구, 적혈구. 그 적혈구, 빨간색 적혈구. 적혈구가 빨간색인 이유는 그 적혈구 안에 헤모글로빈이라는 특별한 단백질이 들어있어서 그 헤모글로빈 색깔이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적혈구가 빨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숨을 쉬었다, 들이마셨다. 그런 이제 산소가 폐로 들어가서 그 폐는 여러 가지 폐 그 혈관들이 있어요. 자, 그 혈관을 조금 자세히 보여드리면, 자, 이게 폐로 이 공기가 들어가는 거를 기관지라 그래. 이 기관지는 하얀색. 그래서 이 하얀색 기관지가 온 폐 속을 뻗어 나가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정맥혈관이 있어. 예. 네. 그 다음에 동맥혈관이 있어. 그래서 지금 혈관들이, 그러니까 폐라는 기관은 기관지하고 정맥혈관, 동맥혈관이 쫙 막 퍼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끄트머리 쪽에 가보면, 지금 여기는 끄트머리를 안 그려놨어요. 끄트머리를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보여. 여기 이제 기관지고, 공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보면, 폐포가 있어. 그 기관지가 나중에 이렇게 볼록볼록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폐포. 옛날에는 뭐라 그랬냐면 폐를 우리가 허파라고 그랬어. 그렇죠? 허파꽈리라고 그랬어. 그 요게 허파꽈리입니다. 허파꽈리. 근데 허파꽈리의 표면에 이 모세혈관들이 쫙 쌓여있어. 그래서 공기가 일로 들어가서, 이 모세혈관에다, 모세혈관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적혈구에다가 산소를 보내. 그러면 적혈구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꽉 붙잡아. 그래가지고 심장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심장에서 피를 온몸으로 뿜어줘서 온몸 세포로 산소를 배달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 자, 그래서 이 세포는, 이 모세혈관에 접해 있어요. 모세혈관에 접해 있어. 그래서 모세혈관에 녹아 있는, 모세혈관에 있는 이 적혈구, 적혈구 안에 산소가 있는 거죠. 그렇죠? 또 그래서 이 적혈구가 통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피 속에 이 당이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하고 산소는 다 어디로 가야 돼? 다 미토콘드리아로 가야 돼. 왜 산소가 미토콘드리아로 가야 되냐 하면, 당이 이 미토콘드리아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당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당이 들어가면, 왜 산소가 필요해? 거기서 태워야 되니까.
태우려면 반드시 산소가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산소는 그냥 스며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은 그냥 스며들어갈 수가 없어요. 없고 어떻게 돼야 되냐면 당이 미토콘드리아로 가려면 여기 문이 열려야 돼. 문이 열려가지고 그래서 당이 문이 열려야만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게 됐어. 그래서 이제 여기서 타면 자 여기서 이제 당이 왔다. 이제 자동차로 치면 휘발유가 들어왔다. 그리고 산소가 들어온다. 그 다음에는 자동차라면 뭐가 있어야만 엔진에서 휘발유가 타요. 시동을 걸어야지. 시동 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주차장에 차 세워놨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그 차의 휘발유에 엔진에 휘발유가 있습니다. 경유차는 경유가 있어. 그리고 산소도 있어.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왜요? 시동이 꺼져 있어서 그래. 그 시동을 켜줘야 그 순간부터 휘발유가 타기 시작해. 예. 네. 자, 그러면 시동을 탁 걸어주면 엔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전기 스파크가 일어나. 그래서 스파크 플러그라 그러죠. 전기 스파크가 아주 확실하게 과학적으로 기계적으로 탁 돼 있어요. 그래서 스파크 찌찌찌 와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당이 타가지고 에너지가 생산이 돼. 이 에너지에는 전기 에너지, 열, 힘, 바퀴가 굴러가게 하는 힘, 이런 에너지가 생산이 돼서 우리의 세포들이 살아있을 수도 있고,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에너지를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포 안에서 생긴 전기 에너지를 알파파로 만들 거냐 베타파로 만들 거냐는 것은 뭐가 결정해 준다? 영적 에너지가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 그러면 스파크 강해져. 와, 이쁘다. 스파크 강해져. 기가 막혀 죽겠네. 그럼 스파크가 막. 그래서 정말로 이 미토콘드리아가 좋은 스파크, 강력한 스파크를 잘 받느냐, 받지 않느냐에 따라서 당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잘 탈 거냐, 잘 타지 않을 거냐가 결정돼요. 자, 당이 잘 타면 절대로 당뇨병에 안 걸려. 이게 이제 그래서 당뇨병은 뭐 때문에 생기는 병이냐 하면 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간 당이 안 타는 병이에요. 안 타니까 당이 남아 돌아갈까 안 남아 돌아갈까? 남아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생기는 병이 당뇨. 그건 당이 피 속에 남아 돌아가니까, 혈당이 올라가고, 혈당이 올라가니까, 이제, 소변에도 당이, 남아 돌아가는 당이 소변에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이 당뇨병에 걸렸을 때, 발생하는, 문제를 부수적으로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현상을 당뇨 합병증이라고 그럽니다. 합병증.
근데 당뇨 합병증은 당뇨병이 생겨서 합병증이 생긴 사람들은 어디에 고장이 제일, 어디에 문제가 제일 많이 발생해요? 눈. 네. 당뇨병이 오래돼서 합병증이 많으면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콩팥. 그 다음에 당뇨성 신경염이라는 것도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당뇨성 신경염이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주로 눈하고 콩팥. 자, 그러면, 눈도 어디에 문제가 생겨요? 망막에. 망막에는 뭐가 제일 많아요? 실핏줄. 모세혈관이 참 많아. 그러니까 모세혈관이 자꾸 망가지어서 나중에 망막이 자꾸 손상이 돼. 그러면 눈이 잘 안 보여. 그럼 왜 망막이 손상될까? 망막은 뭐가 많은 곳이라? 모세혈관이 많은 거죠. 콩팥도 알고 보면 콩팥도 거의 모세혈관 덩어리라고 볼 수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그 모세혈관들이 망가지면 콩팥이 나빠지고 망막도 나빠지는 그런 것을 이제 합병증, 당뇨 합병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당뇨병을 오래 앓으면서도 합병증이 안 생기는 사람이 있고, 합병증이 생겨서 눈도 안 보이고 콩팥도 망가지고, 그래서 당뇨만으로는 사람이 뭐 죽는다, 이거는 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제 합병증이 생기면 그 콩팥이 망가지고 이것 때문에 이제 혈액 투석을 하게 되고 콩팥이 망가지면 결국은 생명에 위험을 주죠. 그런데 당뇨 합병증이 안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주로 이렇게 가만 관찰을 해보면 마음이 차분한 사람들은 괜찮아요. 당뇨병이 오래 지속이 돼도 뚜렷하게 합병증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 어떤 사람이 많이 생기자면 막 성질이 막 급하고 막 다투고 막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막 너무 막 자기 속에서 막 부글부글하고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 결국은 이 우리 내면의 환경, 우리 마음이라는 그릇 속에 어떤 뜻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당뇨 합병증이 잘 생기는 사람이 있고 안 생기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자. 자. 그런데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당뇨 이제 당이 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갈 때 반드시 문이 열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 문이 어떻게 열리는가를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걸 연구를 해봐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당뇨병이란 것은 결국 이 피 속에 당이 올라가는 건데, 문이 잘 열려서 당이 미토콘드리아에 가서 잘 연소가 되고, 그래서 에너지 생산을 잘 하면, 당뇨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이 당뇨병 환자들은 가만 보니까, 문이 잘 안 열리는 병이야. 그래서 과학자들이, 문은 어떻게 열릴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문이 열리는 그 과정을 연구를 해봤습니다. 딱 보니까 문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열어요? 딱 누르면 돼, 그렇죠? 그래서
시골 할아버지가 그것도 모르고 와서 금상 건물에 가서 이놈은 문이 왜 이렇게 안 열려? 땡기고 딱 스위치가 붙어 있어 스위치가 딱 붙어 스위치가 붙어 있어 가지고 이 스위치를 무엇이 와서 딱 누르면 문은 저절로 어떻게 쫙 열려요. 그래서 어떻게 문이 열리는가를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물질을 생산해요. 인슐린. 이 인슐린이 생산이 되면 이 인슐린이 피 속으로 들어가서 쫙 가서 이 인슐린이 이렇게 딱 눌러. 누르면 그때 문이 딱 열려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아, 이제 우리가 알았다. 당뇨병이 왜 걸린 줄 알았다. 이렇게 되었어요. 자, 당뇨병 원인을 어떻게 생각했게? 췌장에서 이 인슐린을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는 병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 주사를 주면 그 인슐린 주사가 이걸 눌러가지고 스위치를 눌러가지고 그래서 문이 열어지는구나. 당뇨병의 근본적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거구나? 췌장에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병이 췌장에 생긴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의학이 점점 발전되면서, 이제 인슐린이 스위치를 눌러서 문을 연다는 것까지는 알았는데, 과연 당뇨병 환자들의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잘 생산하지 못하는 건가? 그거를 측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의학이 덜 발달해가지고, 인슐린에서, 과연 이 환자는 췌장에서 인슐린을 얼마나 생산해내는가? 그것도 측정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우리 의사들이 그냥 추측으로, 아, 당뇨병 환자들은 췌장에서 인슐린을 생산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췌장을 검사하고 인슐린 생산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당뇨병 환자가 과연 췌장에서 인슐린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 라고 딱 검사를 해봤더니, 인슐린 잘 생산해. 자. 여기서 인슐린을 잘 생산해내는데도 불구하고, 인슐린이 가서 이 수치를 눌러주는데도 불구하고, 문이 안 열려. 인슐린 생산이 안 돼서 문이 안 열리는 거는 아니더란 말이에요. 이 골치 아프게 됐어. 이상하다. 그래서 다시 연구를 아주 착실히 해봤더니, 인슐린은 생산은 정상적으로 되지만은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하면 스위치에 문제가 있어. 스위치가 그래서 이 스위치를 학술적으로는 뭐라 부르냐면 인슐린 수용체라고 부릅니다. 이 인슐린 수용체가 둔해져 있어. 예민하지가 못해. 인슐린 수용체 스위치가 예민하면, 여러분, 신품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살짝만 건드려도 뭐예요? 착 열리고 탁 켜요. 근데 구닥다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수치가 둔해져 있다 이 말이야. 이 접속 불량이야. 우리 현관문 이거 자동문도 요즘 조금 접속 불량. 처음에 딱 설치했을 때는 해도 문이 샥 열렸는데 요즘 그렇게 된 상태예요.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왜 문이 잘 안 열리냐 하면 같은 양의 인슐린, 옛날에 사용하던 인슐린대로만 눌러주면 둔해져가지고 안 열려가지고 인슐린 주사를 더 놔주고 더 세게 눌러야만 스위치가 눌러져서 그때 문이 열리는 병이다. 하. 그러면 이제는 더 골치 아파졌어, 우리 의사들. 그럼 왜 둔해졌냐? 이거를 알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둔해졌냐? 왜 둔해졌냐? 그래서 열심히 연구를 해봤습니다. 팍 해봤더니,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 이 스위치에, 인슐린 수용체에, 이 파란색 덮개가 덮여 있는 거야. 건강한 사람은 저 파란색 덮개가 스위치를 덮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당뇨병 환자들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없는 이 덮개가 생겨가지고 이걸 탁 덮고 있으니까 인슐린이 이 스위치를 누르려면 어떻게 더 많이 필요한 거야. 더 세게 눌러야 돼. 그래서 둔해져 있는 거야, 스위치가. 그러면 왜 당뇨병 환자들의 스위치에는 이 덮개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덮고 있을까? 이게 이제 진짜 당뇨병의 원인을 캐내는 아주 포인트입니다. 핵심이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덮개를 떼가지고 분석을 하고 연구를 다, 이게 특수한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보니까 정상 세포에도 이 덮개가 필요하면 이 덮개를 만들어내는 뭐가 있어?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덮개가 필요 없을 때에는 덮개를 안 만들어. 덮개가 필요할 때만 만들어. 그러면 덮개가 필요할 때라는 것은 필요하지 않을 때는 어떤 상태예요? 문을 어떻게 해? 문을 열고 닫고를 어떻게 해? 자주 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덮개가 예민해야지, 그렇죠? 덮개가 예민해야 된다면 스위치가 예민해야 된다면 덮개가 만들어지면 안 되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문을 열고 닫고를 자주 할까? 그렇죠. 에너지 생산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시겠죠? 에너지 생산. 에너지 생산 많이 해야 된다면 그건 뭐 하는 사람이야?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 운동. 그래서 운동을 하려면 이 힘을 많이 생산해내야 되니까, 이 문을 자주 열어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당이 들어가서, 당이 들어가서, 산소도 들어오고, 엔진,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스파크가 와서 이 에너지를 잘 생산하는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덮개를 만들어 가지고 스위치에 씌워 놔야 되겠어? 에너지를 잘 생산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 자, 여러분. 제가 의과대학 댕길 당시에는요, 대한민국에 당뇨병 환자 한 사람도 없었어요. 안 믿기죠? 예. 이게 이제 1960년도, 67년, 이래.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쳤냐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당뇨병에 안 걸리게 돼 있다. 그랬어요. 왜 그 당시엔 당뇨병 한 사람도 없었을까? 다 운동해야 돼. 네, 맨날 걸어 댕겨야 돼. 그렇죠? 벌써 아침 먹고 학교 가는 것도 걸어야 돼. 네. 걷고 버스 정류장에 갈 때까지도 걷고, 뭐, 걷는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소모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뇨병이 있을 수가 없어서 그렇지. 무슨 유전적으로 안 걸리게 돼 있는 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 자, 그래서 당뇨병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알고 보니까 뭐라? 운동 부족이야. 아, 운동 부족이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도 1970년, 80년에 들어와서야 당뇨병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뭐 당뇨병 환자 뭐 흔해 빠졌죠. 그렇죠. 그 당시는 자가용이라고 불렀어요. 자가용. 예. 요즘 뭐 다 승용차라고 그러지만, 그 당시는 자가용 가진 사람들이 찾아보기 힘들었어요. 응? 그 이제는 다 차 있잖아요. 뭐 차 타고 다니니까 걸어 안 걸어? 안 걸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당뇨병이 걸리는 거. 운동 안 하니까. 어릴 때부터 비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고지방 식사입니다. 이제 막 고기를 먹기 시작해. 네. 우리가 클 때는요, 고기는 특별한 날, 그러니까 1년에 한 서너 번, 그것도 고기를 먹는 게 아니고, 고기 국물 먹는 거야. 그때 소고기 국이라는 게 있었어. 소고기를 어떻게 해? 식구가 8명이면 소고기 어머니가 야만 싸서 탁 썰어. 썰어서 탁. 그래서 그거를 간장 넣고, 파 넣고, 콩나물 넣고, 그래서 끓여. 그게 소고기 국이야. 왜? 국물에서 소고기 냄새가 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이렇게 탁 썰어 놓은 고기 쪼가리 하나 건질까 싶어가지고 그걸 찾아 헤매고 그런데. 아시겠죠? 그래서 왜 이 고지방 식사가 이 자 운동을 안 하니까 이 스위치를 사용하지 않게 되죠. 그렇죠. 운동을 해야만 이 문을 열어가지고 당이 들어와서 미토콘드리아에서 타서 이 에너지를 생산하고 운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운동 안 하면 이 스위치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사용하지 않는 스위치는 어떻게 이걸 보호해야 되니까 이거를 덮개를 만들어서 덮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덮개도 학명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과학자들이 쓰는 단어는 resist는 뭐예요? 저항이란 뜻이죠. 저항. 저항 in 그래서 resistant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슐린을 resist 저항하는 물질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resistant을 만들어서 고지방 식사를 하면 결국 이 resistant이 생산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resistant을 만드는 유전자가 켜져서 이렇게 덮어준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방질이 많은 고지방 식사를 하면 왜 레지스틴이 저렇게 생산이 되느냐? 그 이유가 뭘까? 이제 그거를 우리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방질 함량이 높은 음식을 먹으면 피가 어떻게 될까요? 네, 끈적끈적해집니다. 자, 그래서 피가 끈적끈적해지면 여러분 이제 모세혈관 전에 잠깐 보셨던 사진이죠. 모세혈관. 이 모세혈관 속으로 이 적혈구들이 통과하는데 피 속에 기름기가 많아지면 이게 끈적거려가지고 결국은 적혈구들이 어떻게 서로 이렇게 붙어버려요. 붙어가지고 적혈구들이 많이 여기저기 많이 막혀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겨요? 우리 세포들은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는 산소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왜 산소가 필요해요? 태워야 되니까 당을. 그런데 이게 피 속에 기름기가 많아져서 적혈구가 붙어가지고 이 산소를 배달을 잘 못해. 예. 네. 그래서 산소가 들어오지 않으면 타요, 안 타요? 안 타요. 그러니까 안 타니까 당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와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안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운동 부족과 고지방 식사가 가장 큰 이유, 그 원인이에요. 당뇨병의 원인.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제, 국민소득이 점점 높아지면서 차를 사서, 걸어 다니는 것보다 맨날 타고 다니고 운동 부족에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특히 이 삼겹살 이거는 음식으로 치면 안 됩니다. 예, 이거는 이 고지방 식사는 여러 가지 면에서도 아주 나빠요. 동맥 경화 차원, 중풍, 뭐 심근경색 이런 면에서 다 정말로 삼겹살은 여러분 그리고 삼겹살하고 또 어떤 소고기 마블링 그 기름투성이들. 그거는 정말로 앞으로 여러분 철저히 피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산소를 미토콘드리아로 충분히 배달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당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갈 이유가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문이 안 열리게 되고 문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지니까 결국 사용 안 하는 문을 스위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스위치를 보호하는 덮개가 생산이 돼서 그래서 인슐린이 가도
열리지 않도록 돼버린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운동 부족, 고지방.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림을 보니까, 어떤 경우에 당뇨병에 잘 걸리겠습니까? 그림 보면 나와 있잖아. 이 스파크가 막힐 때야. 네. 스파크는, 여러분, 영적 에너지. 이야, 그렇구나. 아, 아름답다. 하, 감사하다. 이럴 때, 이제 생기, 그 생기가 스파크예요. 그래서, 하, 기쁘다. 감동이다. 네. 이제 이것을 충분히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감동받는 연습을 꼭 하시라. 그렇죠? 아, 오늘은 막 하늘도 막 파랗고, 이야, 아, 벚꽃이 활짝 폈죠? 여러분 향기 맡아봤어요? 네. 향기 좋죠? 그렇죠? 벚꽃 향기 상당히 진해요. 그래서, 아, 그래서 좋은 향기를 맡을 때도 알파파가 돼요. 하늘이 정말 파랗다. 공기도 좋다. 네, 설악산이 너무 멋있다. 이때 스파크. 그러나 이제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기고 짜증 나고 걱정이 되고 이럴 때는 스파크가 막히는 거지. 네. 그래서 막 그런 상태를 우리가 흔히 뭐라 불러요? 스트레스. 그래서 당뇨병의 3대 원인은 운동 부족, 고지방, 스트레스. 이게 한꺼번에 작용하면 당뇨병에 십중팔구 걸리게 돼서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당뇨병을 정이 나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 운동하고, 예, 건강식하고, 예. 자,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건강식하고, 운동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 긍정적인 뜻을 내 마음에 품고, 그러면 결국 뭐 하라는 말이에요? 뉴 스타트,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질병은 우리의 내면적 환경, 우리의 마음, 뜻, 좋은 뜻, 긍정적인 뜻과 그 다음에 뭐예요? 건강한 생활 습관만 같이 가게 해주면 다 회복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죠?